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귀한 보물을 뭘로 생각할까요? 금이죠, 금. 다시 말하면 돈입니다, 돈. 참 저는 철이 늦게 들어서 그런지 사람이 돈 때문에 치열하게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때로는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그것도 알았습니다. 야, 인생은 살면서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야, 저 먹고 살라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사는 게 이 돈을 가져야지 살죠. 모든 필요를 돈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제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여기 오늘 말씀을 그랬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그런 집중이 다 이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구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기술도 익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 나오는 것도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가령?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참 돈이 필요해. 참 풍족하게 살고 싶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없는. 야, 돈 좀 있었으면은. 돈 좀 있었으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염려인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걸 실행하지 못해요. 뭐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물보다도 보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왜?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재물들을 다리 전 거, 눈 먼 거 그런 거 가져오지 말아라. 우리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쓰고 남은 거. 여러분 남들 줄 때도 좋은 거 줘야죠. 아, 남들 줄 때도 과실이든지 뭔가 항상 좋은 걸 줘야지. 내가 좋은 것으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특별히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 하루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그 연복계에 넣는 그 장면을 주님이 보시죠. 누가 많이 넣느냐? 여러분,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갖다가 연복계에 넣어 주님께,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동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엘리
야야에게 그 가루를 가지고 그 한 끼 그 양식밖에 먹을 게 없는데 그것을 먹고 죽을까 했을 정도로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엘리사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물을 동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을 주면은 그게 자기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중한 게 뭔가? 여러분 그 하루 먹을 그 양식을 갖다가 그걸 생활비 전부를 갖다 헌금 속에 넣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기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잘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남들은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자기 희생이 따르고 자기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 걸 봤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더라고요. 왜?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랬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 바친다고 하는 건요 그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냐,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느냐, 어떤 사람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받고 사느냐,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속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지요 하나님 아셔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되냐,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사냐, 어떤 사람이 윤택하게 사느냐,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은 그 소중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소중한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그런 이 복을 또는 때는 물질적으로 보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내가 그런 귀중한 것을 갖다가 드렸을 때 거기에 따른 상당한 그런 보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복 받기 위해서 주냐?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내 걸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복 받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냐? 그거 참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아 그럼 복 받기 위해서 당신 재물 드릴 수 있어? 당신 좋은 거 줄 수가 있어? 못 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는 잘 되려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야 이거 믿는 것이 그렇게 유치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아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그 축을 각오하고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주는 거죠. 여러분 말로는 무엇은 못하겠어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면은 우리가 희생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이 있어요. 이건 불교의 그런 법칙인 겁니다. 아주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제가 참 허술하고 제가 제 관리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작은아마 진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때로는 작은 희생이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불의한 일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가 준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마음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근데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다른 사람을 줄 때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가 않더라고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상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는 예? 때로는 내 전부를 갖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니까 그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하늘의 보화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 것을 내가 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줘. 여러분 이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희생도 하고 그러니까 줄 수가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어렵게 해서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니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지고 아 부하게 살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리어 넘치게 준다니까 주라 그랬는데 믿음이 있어야 주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부여주는 것은요 물질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왜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줘요. 너 가장 소중한 거 내놔봐. 근데 그 소중한 것을 갖다 드리면은 영적으로 주님이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랑 영적인 거랑 아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돈은 돈이고 영적인 건 영적이야. 돈은 돈이고 하는 아니에요. 돈과 하나님과 돈과 은혜랑 돈과 영적인 것은요 이게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걸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면 하나님이요 아주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 그게 성경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걸 주기를 아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있지만 우리가 행함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늘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못 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주면서 살아. 그 사람은 늘 주면서 살아. 베풀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늘 주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항상 없다고 살아. 아, 그거 참 신기하대. 그 사람은 항상 없어. 없어서 못 준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없는 것 같은데 주면서 살아. 그저 주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요 진실한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를 때론 교회를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지금 교회 돈 받고들 일한다 그러더라고. 큰 교회는 예전에는요 그 복 받으려고 가서 봉 어떤 사람들 야 복 받으려고 봉사하냐? 나는 왜 사람들이 말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복 받으려고 교회 가서 봉사하죠. 강대상 닦죠. 청소하죠. 화장실 청소하죠. 마당 청소하죠. 복 받으려고 그거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뭐 하늘나라만 얘기하면 고상하다. 아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그곳에 가서 청소하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남들 안 하는 그 청소도 때론 자진해서 하고 때론 자기가 가진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뭐 자기 가진 재산을 갖다 거의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내가 몸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 그냥 말은 하지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죠.
어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왔는데 야 가서 배불러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그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잘 살아야지. 목사라서 참으로 목회도 잘하고 내 생활에 염려 없이 풍성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왜 안 갖겠습니까? 같이요. 근데 비결이 뭐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돈이랑 영적인 거랑은 아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나? 자기 걸 아끼지 않고 주님 위해서 주는 사람이 당연히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당연한 사실인데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상이 있는데도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계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뛰어넘어야지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참 당연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람들이 지금 다 관심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많은 걸 누리지?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보물로 여기는 게 뭡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될 줄을 믿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마음을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겁니다. 그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리고 그에게 부도 주고 그 왕으로서 그 잘 다스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도 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베풀겠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다 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물이라고 아끼는 것도 때로는 그것을 주님 위해서 쓸 수 있고 우리 몸도 드리고 헌신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윤택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영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